무용 명인 부분에 점수 줄까요? 네? 첫 번째 경연자 한진희 씨 점수 주세요. 네, 8, 9, 높습니다. 네. 정점은 493점입니다. 네, 높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높습니다. 네. 두 번째 경연자 고수현 씨의 점수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점수 15. 보여주세요. 네. 네. 점수 7, 8, 7, 총점은 483점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한진희 씨가 네. 높은 점수를 차지했는데 마지막 경연자 정숙기 씨에 따라서 장원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점수 추삼 6, 6, 6, 5, 5. 네네. 총점은 486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진희 씨가 493점으로 무용 명인 부분의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숙기 씨가 차상, 고수현 씨가 차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장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용 부분 명인 부분의 장원자 한진희 씨 지금 앞으로 나와 계시네요. 네. 시상은 국회의장을 대리해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무용 명인 부분 장원에게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7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무용 명인 부분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한진희 씨인데요. 한진희 씨는 임해방류 승무를 준비했습니다. 승무는 그야말로 정중동의 미학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움직이지 않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도 역동적인 춤사위 이게 아마 승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승무에는 여기 춤추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죠. 영혼, 스프릿, 영혼. 예. 아니 무용 강의하셔도 되시겠어요. 자,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지만 네. 경연자가 기다리시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여기까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직접 눈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용 명인 부분 첫 번째 경연자 한진희 씨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좋다. 어이.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환호 소리가 터져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무용 명인 부문의 첫 번째 출연자 한진희 씨 무대 잘 봤습니다. 네, 한진희 씨 첫 번째 무대여서 좀 떨리고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무대 잘 보여주셨습니다.